그 국정원 조사 받을 때 진짜 직원분들 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조사는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얘기하면서 뭘 하던 거야, 아, 국정원 저도 쪽이? 그 거짓말을 했다고, 네. 진성도 패,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 거짓말했다고 한참좀 오래 좀 있었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를? 그게 또 뭐, 형은 그래도 형 성격이 그렇다니까요.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내가 그걸 굳이 얘기해. 나도 지금 12년 만에 알게 돼가지고, 아,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워낙 고생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아픈 상처기도 하고. 더 얘기 안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다 얘기하게 되는군요. 예. 혹시라도 또 실제 제일 안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뭐 어디 가서 막 아니 뭐 그걸 떠들고 다니고 이런 아니 북한의 입장에서야 뭐 죄지만 그게 뭐 여기 한국에서 그게 죄입니까? 뭐 대통령도 욕하는데 아니 그래 형님 같은 그 성도 아, 그 성도 그분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 각 있어서. 도별로만 있어도 이게 연대가 안 되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보강의라거나 통일교육강의냐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북한은 왜 민주화 시기가 못 일어나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난다고. 왜냐면 첫째, 주모자가 없다. 두 번째, 주모자가 있다 해도 탄로 날씨, 주모자, 예전에는 주모자만 죽였지만 지금은 주모자 포함? 그 막, 단계까지, 싹쓸이에요. 친구 주변까지 싹 쓸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락이 부재.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이 돼서, 야, 우리가 내일 모레 몇시 시작하자. 하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부 날리는 게 전부가 일주일 가요. 물론 다 도감청이 되고, 전화도 도감청이 되고. 그러니까 전부 편지 모든 게다 도감청 되는 상황에서 일주일간은 편지 돌릴 수도 없고. 그 가장 혈기왕성할 때다 군대 내보내고. 다 군대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외부 영병의 투입 불가. 왜냐면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다고 들여보내면 이건 또 국가대국가 전쟁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부 영병이 투입돼서 미국밖에 투입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또 함부로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김정은이 뭐 핵버튼 누른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민주화 시기가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제 허철호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국정원 생활 잘 마치시고 약 드시면서 한의원 생활도 하신 거예요? 네. 한의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뭐 어떤 수업 들으신 게 좀? 예. 사회 어쨌든 사회에서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본 기억이 없지 않아요? 배우신 기억이 뭐 딱히 찍히는 게 없잖아요. 기억은 없지. 라면 먹던 거랑 용돈 주는 날 5만 원 주는 날 크게 기억나는 그냥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래 같은 무산. 같은 청진 그런 사람들하고 있던 그게 그냥 가장 추억. 저 친구 저 성도 제 친구 네. 성도 누나들이 네. 살고 있는데. 어 그래요? 누님도 여기 오셨어요? 인천에 살아요. 예. 누나가 많이 챙겨. 연락 주고만 주시겠네요. 한의원 졸업하고 나서가 사실 이제 막막하잖아요. 뭐 해 먹고 살지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그런 것들이 특히나 지금 가족 없이 혈혈 단신으로 오셨는데 집은 어디로 받으셨었어요? 오산이요. 오산. 예. 아 그럼 그 오산 집 받으신 데 거기서 쭉 오산에서 생활하고 네, 계신 거네요? 네. 한국 그 집 받아서 그 첫날 밤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첫날 밤이요? 네. 한의원 졸업하고 또 오산 집에서의 첫날 밤.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래 저는 소리 깨놨거든요. 네. 한의원 직원들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며칠. 제일 첫날 밤은 그래서 하루 종일 온 새벽 청소만 했어요. 사실 정말 그 19의 교화소를 간 순간부터 13년도에 한국에 오기까지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기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발 뻗고 푹 주무신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야 된다는 목표를 이루신 날인 거죠. 그렇죠. 너무 기쁘다 나머지. 그 뒤로 혹시 북한에 계신 누님들께 이렇게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처음에 돈 좀 한 번 딱 아마 한 번 딱 도와줬을 거예요. 네.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누님들도 한국행이라는 제가 게 니나 잘 살아라 그래서 그거, 네. 그거거든요. 왜냐면 한국행이라는 게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니까 누님들도 잘 도착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아마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안도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라. 그래서 네. 그게 거기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몸 상태가 많이 회복돼서 아까 들어보니까 뭐 세차 일도 하시고 이것저것 알바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았는데 네, 아니요 이것저것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 세차 조금 그래서 몸에 맞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일은 못했죠. 일단은 몸이 지금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니까요. 네. 병원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는 그 몸 상태가 어떤 상황이셨어요? 일단 폐결핵이랑 아까 뭐라고 하셨죠? 폐가 양쪽 다 망가지고 폐
데만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이거 폐성 폐질환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럼 폐질환은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혈할 때도 있고 피토할 때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약의 처방이. 그 어떤 때는 또 비급여로 나오는 약도 있고 그때는 좀 힘들죠. 진짜 정말로 나라에서 나온 돈에 한정됐는데 돈이 그 수급비 가서 약 사먹으면 생활비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 주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그 센터에서 하나 센터에서도 네. 도움도 많이 주고 병원비 대신 빌려서 네. 돈 내주고 물론 갚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돈 빌려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보험이나 이런 거는 못하죠. 생활도 꿈도 못 꾸죠. 나올 때부터 이미 이 상태면 폐가 이미 아프시면 말기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 불가. 전혀 지금 보험 없이 그냥 본인 돈으로 그렇죠. 병원 다니시면서 네. 그러니까 더 입원하고 싶어도 그리고 비급여 약을 더 사먹고 싶어도 왜냐면 차례에서 정해진 약 외에는 나머지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진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그거 사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병원도 좀 더 입원하고 싶은데 병원비가 안 되니까 또 나오고 한정돼 있거든요. 20일치만 3개월 중에 20일만 입원하게끔 돼 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3개월 다 입원 3개월 중에 한 달. 30일. 네. 사실은 저희가 저번 주에 원래 촬영을 하려다가 그때 아파서 네.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네. 촬영이 지금 좀 미뤄진 거였거든요. 네. 사실 지금 집에 혼자 지내고 누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또 네. 없으신 거죠? 네. 제가 막 가끔은 자주 가다가 아니면 제가 바쁘잖아요. 너도 힘들고 끝나 새벽 나가서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정신 없어가지고 아, 또 거기다 또 내가 도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제일 문제는 그 중에서 제일 힘들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전화는 자주 해요.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저번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문자 나는 답장도 없고 예전 같으면 예, 할 텐데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벨을 눌렀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아 순간 그냥 덜컥 하는 거예요. 아 뭐지? 아 나 갑자기 마지막을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은 119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 형이 있는데 모든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집에도 없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바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문 개방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개방한 몫은 내 몫이다. 비용은 아 비용 개방해달라 하는데 마침 집주인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응급실 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래서 나중에 차리고 전화 받은 적이 한 번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한번 쓰러지고 제가 집에 가서 뭘 전달해주고 반찬 이런 거 전달해주고 보다가 갑자기 뒤로 딱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냥 서 있다 보니까 잠 많이 못 잔 상황에서 이게 또 아프 통증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 약에 수면제약 먹고 이러다 보니까 쓰러진 아 그때 또 너무 처량한 거 바로 지금 전화하려고 한 가까이서 눈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다 온긴 한데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지가 않아서 한 15분 지켜보다가 형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아 너무 마음 놓지 않아가지고 가다가 또 한 2시간 있는 한 번씩 전화를 해보니까 약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형 병원 가봐 또 당연히 뭐 전화 오면 병원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폐가 아프다는 게 진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도움 주시는 거 없나요? 없어요. 그 사회복지팀이라든지 없어요. 저기 남북 하나재단에서 긴급 지원비를 한번 70만을 병원에다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죠. 그 70만이라는 게 도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북 하나재단에서 70만 나온 걸 그 아까 돈 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 센터 부산 팀장인가 그분이 내준 걸 갚고 그리고 30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비 하라고 병원에다 병원비로 또 예, 쓰시고. 예, 예. 아 병원비 때문에 걱정. 전화 오면 아 병원비 나도 좀 솔직히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또 그래도 원래 용돈 또 이렇게 따로 뭐 한 10만원 15만원 했던 거 어떤 병원은 사정 이야기 하면은 기초수급자는 거 아니까 그 기초수급자 그 나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날까지 찾아주는 병원은 있는데 아. 어떤 병원은 또 그런 병원은 또 없거든요. 아, 지금 계산하셔야 된다. 지금 기다리는 쪽 사람 쫙쫙 붙들고 나중에 지금도 병원 가셔야 가고 싶은 또 가고 아파서 가야 되는데 병원비 이래가지고 또 못 가시고 또 기다리는 거죠. 이제 또 3개월 지나서 30일 채워질 때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무조건 돈이니까. 우울증 약은 아까 드시고 2년째 네. 드시고 계시다고 네. 만약에 이 폐 그러니까 완치 개념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셔서 가상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지금 이 완치는 어렵다. 완치는 어려우니까 지금 상태만 유지만 해라. 이거죠. 좀 잘 이렇게 유지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생활이 좀 가능하다고 하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치. 좀 그걸 하고 싶어요, 저는. 남들 도와주는 거. 봉사활동? 봉사활동. 예, 네, 그런 거. 형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유니세프 비슷한 그런 데로 해가지고 매달 기부 월드비전 아 진짜요? 아니,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그래도 아픈 상황에서도 구급비 타서 가면 뭐 5천 원 만 원씩 이렇게 해서 후원자 문자를 보여서 후원자님 허철호 후원자님 감사하고 월드비전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야, 대단하다. 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약간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직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의외였어요. 제가 어려우니까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네. 있는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온 탈북자분들이라든지 네. 네. 그렇죠. 꼭 좀 관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네. 치료를 좀 꾸준하게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허철호님께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배나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휘령님 때처럼 그냥 배나TV 계좌로 이렇게 보내실 때 뒤에 허철호님 성함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후에 또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길이님 한 말씀 해주세요. 허철호 형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도 13년 전에 형이 한국에 왔을 때 형이 친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참 많이 그때는 또 왜소하시지만 또 국정원에서랑 하나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영양치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영양식단이 맞게끔 그 약과 함께 음식 밥상 밑에 보약있다고 그렇게 챙겨 드셔서 그런지 환자라는 거 전혀 몰랐었어요. 이런 병이 있다는 걸 같이 그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뭐 이야기하고 뭐 놀고 주패도 치고 하기를 정말 형들이 좋은 형이구나. 형들 친구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예 그냥 나도 또 내일 하니까 바빠서 일 못 타고 지내는데 아주 가끔 한 번씩 형이 전화 옮기나 뭐 하고 지내니 아마 보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카톡 사진에 되게 밝은 모습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 차 비싼 차 보이는데 뭐 이러고 했는데 웅기라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줄게. 내가 아프다가 먼저 아니었고 웅기라 너가 오면 너한테 좋은 소식 있는 거 알려줄게 해서 뭐요 하니까 아 일단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흥에 사는데 오산까지 갔어요. 같이 한번 저 아는 형님 만나봐 해가지고 보니까 골프장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옹기씨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난 놀란 게 형 그때 봤는데 얼굴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이건 거의 북한말로 영양실조 3단이에요. 이거 거의 허약 3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정도다. 근데 그때 안 그랬거든요. 튼튼했고 뭐 아픈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형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왜 이랬어. 근데 아프단 말 안 했었으니까 몰랐었어요. 아, 너 형 결핵인 거 알잖아. 나 진짜 몰랐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환자 형 자체가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말기야 이제는 폐쇄성 폐질환 구멍 여기다 꽂은 거 보여주시는 거야. 뭐예요 이거 아니까 여기를 물 뽑으면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이 정도면 이거 저도 아빠 엄마가 의사여서 알거든요. 진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때다 이런 거 형님한테 얘기해야죠. 근데 형님도 아실 거잖아. 병원에서 의사들도 알고 있을 거고 아,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 뭐 나도 돈이 없어서 세차장 와서 돈 벌겠다고 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해줄 수 없지만 진짜 조금 매달 내가 얼마씩 해도 이렇게 해서 내가 형 챙길게 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챙기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단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집에 가 냉장고 문 열어보면 언제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지만 김치 오래된 거 그리고 뭐 고추장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밥 맛이 없겠는데 이걸 놓고 밥을 먹고 싶겠냐. 그러니까 그걸 또 하자면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장보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 병원비 낼 돈 때문에 그 돈을 아끼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내 반찬을 조금 더 나누는 것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내가 돈 벌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반찬 하면 절반 나눠줘 반통 따로 싸줘 싸가지고 형도 많이는 못 드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간 거 우리가 만든 것만은 또 되게 맛있어 해요. 그러니까 고로로 한 음식으로 가서 왜냐면 형 일단은 건강하려면 그래도 좀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약만 이렇게 한 줌씩 먹고 지금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좀 챙겨 드셔야 되는데 네. 하루에 한 끼. 오늘도 내가 못 드실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세차장 올라갔어요. 세차장 올라가서 세차장에서 괜찮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밥이 잘 나오는 골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도 형 식사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여기
왔거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 저도 있는 힘껏 형을 옆에서 잘 케어하겠지만 뭐 배나TV 시청자분들 저도 되게 적 많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 많이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가 기본이기 때문에 혹시 또 TV 보시면서 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모금해 주시거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크리스천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냥 아프신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아프신 게 아니라 진짜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가 교화소를 가셔서 거기서 얻으신 병이니까 이건 정말 이거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정말 도울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도 사실은 본인이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좀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 출연을 하신 거거든요. 진짜 제가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봤지만 성도파 이야기를 그 특히 그걸 결성했던 분의 얘기를 들은 건 오늘 처음이고 정말 그 기구한 삶에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에 정말 강인한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증도 이겨내실 거예요. 북한에서 더한 것도 겪으셨는데 더 힘들기도 하고 굶어도 봤는데 우울증 뭐 저는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좌우명이 된 게 지금은 그거거든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영혼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형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긴 시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그냥 오늘 참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이 우울해서 집만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밖에 활동도 조금씩 하면서 좋아요. 예, 맞아요. 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 말씀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용기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형이 예전부터 형 이거 책 쓰자 아니면 뭐 예능 내가 나가는 데라든 나가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돼 알려야 돼 그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도파 사건 하시면 실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냥 뭐 조직폭력배 단체인지 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형들의 얘기는 성도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체제를 변화시켜보자. 여기에 그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데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세상에 남기고 가야지. 그 범을 주고 가족을 남기면 사람을 주고 이름을 남긴다잖아. 나 호초로란 형 이름 가진 호초로란 사람이 태어나서 그 총살될 거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또 감옥에서 이렇게 큰 병을 얻었지만 또 자유대한민국에 가서 또 고치고 또 행복하게 살았던 적도 있고 지금 또 이렇게 힘들지만 또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는 나와 또 이 피디님 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겨내자고 내가 오면서 형이 그래 잘하자 잘 살자 이겨내자 이것만 하고 살아가자 우리 고향 내가 그랬어요 형 딸은 보고 눈 감자 어떻게 하든 이겨내자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오늘 저희 방송을 형이 또 경험 삼아 앞으로는 좀 더 활동적으로 제가 저도 또 시간 되는 것 일하면서도 그냥 짬짬이 제가 비 오는 날만 비 오는 날만이라도 형을 데리고 많이 찾아다니려고 진짜 대단하세요 왜냐면은 이용길님도 챙길 가정이 있고 지금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챙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나라면 못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근데 지금은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 아버지가 이게 다 은혜다 형이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다 은혜다 은혜 아니면 모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살리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네. 그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자 지금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보니까 제일 보기 싶은 게 딸밖에 없습니다 딸이요? 네. 따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십니다 꼭 만나셔야겠네요 꼭 만나셔야겠네요 아, 뭐 촬영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이제는 북한에 있는 사람을 탈북시킨다는 게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제는 힘들 겁니다 예, 중국도 이제 다 뭐 전자신분증으로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탈북을 시켜서 만난다는 건 불가능이고 결국에는 통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꼭 그 2007년생 17살 하,
꼭 만날 날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나가 어디서든 꼭 만날까요? 네. 본인은 안 오시는데 옆에서 우리만 울고 있어. 아, 어떡하니.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저희 시청자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선생님께 많은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7이면 너무 어리다. 그래요. 따님 생각해서라도 우울증 이겨내셔야지. 지금 우울해하고 있을 때예요. 이겨내셔야지. 아니 그 기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걸 보면 간호사들도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응급실 가서 그냥 그때만 나는 철렁철렁 아 오늘 아니면 내일 연락 오면 아씨 난 형전화로 전화 올 때 다른 사람이 전화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걸 받게 될까봐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담당 형사하고 저밖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전화 오고 형사한테 전화 갈 텐데 그래도 내가 얘기했어. 형 1번으로 나 저장해 놓고 있으라고. 그래야지 누구도 나한테 전화 못 걸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네. 밥이 보약인데.